다리 긴 거 봐요. 어? 누구? 아, 이분 핫해요. 아, 알죠.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 불편해도 괜찮아 챌린저 배우 이규입니다. 아, 이규 씨. 이규 씨. 남성미와 소년미를 동시에 가진 반전 매력. 드라마는 물론 예능까지 접수한 데뷔 19년 차 배우 이규 씨 반갑습니다. 환경 문제에 앞장서면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로웨이스트나 아니면 업사이클링 쪽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게 다 이기우 씨가 직접 만든 것들입니다. 어, 바나나 걸이 너무 귀여워요. 손재주가 정말 좋네. 아, 잘해요. 착해요, 그리고. 대단하다. 이제 유기견이었는데 테디를 입양하면서부터 더 많아졌어요.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 이거를 재활용해서 사람이 쓰기엔 좀 뭐한데 강아지가 쓰기에는 너무 좋은 것들. 요즘 이규 씨보다 테디가 더 유명해졌죠. 테디를 향한 남다른 애정 한번 볼까요? 플라스틱 물병과 가구를 이용해서 장난감까지 뚝딱 만들어줬습니다. 오, 진짜 아이디어가 우와. 기발하다. 우와. 잘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좋겠다. 와, 너무 예쁘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자, 버려지는 나무 판자로 만든 스위트 홈. 오. 어디를 가시는 거죠? 어, 족발집? 오. 족발 하나 포장해 주세요. 하나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갑자기 용기들을 통을 가져갔어. 아, 이규 씨 진짜 멋있다. 여기다가.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냥 포장에 가면 또 포장 비닐봉투부터 플라스틱 용기 거기에 붙어 있는 비닐. 등등등 해서 또 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또 쓰레기를 하나 얻어오는 것 같아서 여기에 용기 넣어서 포장해갈 일 있으면 거기에 포장해가고 또 깔끔하게 먹고 또 정리해서 설거지해서 놓는 거가 그렇게 오히려 그게 더 간단하고 제 눈에 보이는 쓰레기 배출도 확실하게 줄고 해서 용기를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가지고 결국 쓰레기를 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음식 포장을 하거나 배달을 시키면 플라스틱 용기가 비닐까지 해서 쓰레기가 맞아요. 엄청 나오잖아요. 네. 정말 국물에 밑반찬이면 채소까지 다 따로 담아야 하니까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오긴 해요. 아, 네, 이규 씨 정말 멋진데 족발이 갑자기 땡기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아이고. 나라 중 하나입니다. 생활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지난 10여 년간 122%나 증가했다는 와. 통계도 있는데요. 이렇게 넘쳐나는 쓰레기를 생활 속에서 줄여보자는 움직임이 바로 제로 웨이스트 운동입니다. 용기 내 챌린지. 제가 배워야겠어요. 멋진 챌린지죠. 예, 감사합니다. 영수증은 괜찮습니다. 어, 영수증을 안 받으시네요? 맞아, 맞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것도 불필요한 쓰레기만 나오니까 근데 가끔 이제 안 받는데도 이게 출력이 자동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비자가 원치 않을 때는 아예 출력조차 안 하는 단말기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무심코 버려주세요 했던 그 종이 영수증. 재활용도 안 되고 영수증 만들기 위해서 약 12만 그루의 나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개인 포장 용기를 가지고 다니는 게 되게 불편하고 오히려 어색하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포장해오는 그 쓰레기 배출이 되는 포장 용기가 더 불편하고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은 조금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더 편하고 보람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널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기훈은 일회용품 사용을 지향하겠습니다.